와, 천만 명 전쟁 시뮬레이션? 이게 진짜 된다고? 나도 이거 해볼래. 1만, 10만, 100만, 1000만. 스타트 배틀! 어, 야, 뭐야. 컴퓨터에서 왜 비행기 소리가. 안녕하시죠, 안군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얼티밋 에픽배틀 시뮬레이터 2 트레일러 영상을 분석을 해드렸죠. 벌써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게임 개발사인 브릴리언트 게임 스튜디오스, 이름 너무 길어요. 그냥 앞글자 하나씩 따서 BGS라고 부를게요. BGS에서도 그동안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 개발 영상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 2분 25초짜리 이상한 꼭지스 댄스.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오야. 혹시나 숨겨진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내가 레전드. 아무튼 여러분께서 차기작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만 규모 전투. 지난번 분석 때는 제가 제목에다가 130만 명의 전쟁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적었었죠. 그런데 오늘 영상 제목 뭐죠? 천만명의 전쟁을 시뮬레이션 한다? 네, 그렇습니다. BGS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천만명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규모 맵을 정말 빈틈없이 꽉 채웠어도 프레임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캐릭터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정말 예술적입니다. 1편과 달리는 모션만 비교해봐도 확실히 차이가 크죠? 고개를 돌려서 적을 찾기도 하고 눈도 깜빡여요. 게다가 총구 화염 같은 빛도 예전에는 그냥 대충 반짝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주변에까지 빛이 퍼져나가는 디테일까지 추가가 됐죠.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디테일까지 잡았다? 컴퓨터 안 터지나가 아니라 컴퓨터 언제 터지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BGS에서 마케팅용으로 내보내는 영상이니까 천만 규모 전투 영상에는 정말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활용했겠죠. 어차피 내 똥컴에는 이런 거 못할 거야 싶긴 한데 보급형인 GTX 1060급에서 100만 규모 전투를 돌렸을 때 프레임이 34에서 38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양이 좋지 않더라도 대규모 전투는 어쨌거나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닛들이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드는 게 게임 그래픽 사양을 좀 낮춘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1편에 비하면 최적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전한 거죠. 저는 여기서 더 놀랐던 게 단순 규모뿐만이 아니라 AI의 이 지능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한 줄 서기 운동이 아니라 이런저런 루트를 찾아서 알아서 움직이는 발전된 AI. 아니 이게 4년 만에 이 정도 발전이 가능한 건가? 어떻게? 에 대해서 BGS의 로버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Hello, I'm Robert. The GPU or graphics card is normally responsible for rendering.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영어 울렁증 있으신 걸 깜빡했네 제가. 지난번 분석 때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얼티밋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2는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GPU를 많이 활용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해요. 요즘 그래픽카드 발전 속도 어마무시하죠. 가격 올라가는 속도도 어마어마해서 문제인데 아무튼 이 그래픽카드는 이름처럼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렌더링하는 데 많이 활용을 했어요. 게임 캐릭터의 머리카락부터 크고 아름다운 폭발까지 다양한 그래픽 요소를 나타내는 데 쓰인 GPU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BGS는 이 GPU가 농땡이 피우는 게 싫었던 거예요. 얘한테 AI의 판단 능력까지 연산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엥? 이게 가능함? 네, 가능하대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GPU가 적에게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뭐 아무리 봐도 색상별로 어떤 걸 나타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맵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걸 토대로 가장 가까운 적을 인식하고 이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이 GPU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최단거리 루트가 추석 귀경길 마냥 막히면 알아서 다른 루트로 멀리 돌아서 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편 같았으면 그냥 다들 저기 낑겨있을 텐데 말이죠.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마침 기깔나게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BGS가 이렇게 AI에 신경을 많이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직접 컨트롤 때문이지 않을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마우스만을 이용해서 이동을 지시하는 모습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기본적인 시스템 아니야? 저기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에도 있는 시스템 가지고 뭔 오바질이여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유닛들을 움직였는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군들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이건 진짜 혁명이에요, 혁명. 움직이는 도중에 일부만 이렇게 선택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동 중에 마주치는 적을 자동 공격하게 해서 이렇게
적을 포위해버리는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순신 장군님 하객진 재현 쌉 가능. 방어진에 있는 유닛들도 예전처럼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당해서 취약해지는 부분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각형 방어진의 가운데가 누군가의 정수리처럼 비어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샌드박스 모드에서는 양 팀을 오가면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 도른자들이 이제는 RTS 장르로 변환을 모색을 하고 있다. 토탈로 개 섰거라! 아 이건 플래그인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토탈로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죠. 하지만 모든 부족한 점을 상쇄하는 어마어마한 규모, 수백만 명이 전장에서 뒤엉켜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압도적인 이 광경, 이게 남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현실적인 물리엔진 도입. 요즘 BGS 유튜브 채널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 영상들이 다 액체 물리엔진하고 관련이 있는 영상이에요. 아니 이게 전쟁 게임 개발사야? 물리엔진 개발사야? 이 와중에 청노리스 아저씨 못 읽고 또 등판해가지고 자기 토마토 주스로 적 익사시키는 콘텐츠 올린 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혀 진짜. 아니 뭐 그래 토마토 주스 뭐 연못까진 그렇다 쳐. 쓰나미는 진짜 얘네 진짜다. 진짜 광기예요 여러분. 아무튼 액체의 움직임도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는 하는데 병맛스러워서 좋기는 하지만 병맛스럽다는 거는 곧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냥 액체가 움직인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이걸 괜히 쓸데없이 한 달 동안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아닐 테고 이것 또한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공을 펼쳐서 전설의 살수대첩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형 파괴도 가능한 것 같아요. 댐이 무너지기도 하고 물에 휩쓸려서 건물들이 막 떠내려가지는 않네요. 아쉽게도 아마 파괴 가능한 지형 지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댐을 파괴해서 수공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리를 끊어서 적의 이동을 방해한다거나 성벽을 무너뜨린다거나 하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겠어요. 또 맵별로도 특정한 이벤트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얼티밋 에픽패트 시뮬레이 1편에서도 이렇게 계곡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이벤트가 있었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 넘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벤트들이 준비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또 한 가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간편한 유닛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GS의 영상 중에서 발사 속도를 600만 RPM으로 높인 공수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이게 조회수가 대박이 났단 말이죠. 지금까지 올린 UEBS2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1위예요. 와우. 그럼 BGS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적어도 능력치 수정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는 게임 파일을 뜯어서 능력치를 수정하거나 창작마당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유닛을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했지만 요즘 게임 트렌드가 이런 맞춤형 콘텐츠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예전보다는 더 개선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토탈리아 크레이트 배틀 시뮬레이터처럼 부위별 아이템을 교체해서 유닛을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동수단과 탑승 유닛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어서 아마 구현이 된다면 말이나 공룡 코끼리 같은 거에 이제 올라타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구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UEBS2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놓친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들께 질문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앞에서 정리한 내용들이네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거를 나름 열심히 캐치하고 있다는 시그널인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놓쳤던 것들을 살펴보자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 공격 시에도 대형 유지가 되는가 였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영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방어만 대형 유지가 되었지 공격 때는 특정 대형 유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BGS에서도 이런 좋은 떡밥을 안 넣기 아깝지 않을까요? 진영을 잘 갖춘 시원한 기마돌격 돌파야말로 전쟁 미디어 믹스의 단골 소재인데 말이죠. 사실 1편에서의 기마돌격은 굉장히 별로였어요. 이게 뭐야? 자기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가격과 출시일 질문도 있었는데요.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2만 500원에서 비싸면 3만 1000원 정도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6,000원 정도? UEBS 1편이 15,500원, 그 후속작인 더 블랙 매시스가 2만 500원이었으니까 좀 더 공들이고 있는 만큼 좀 가격을 올려서 책정하지 않을까. 근데 3만 1000원보다 비싸면 좀...
그럴 때는 흑우인 제가 먼저 해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시 시기는 올해 가을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스팀에서 얼티밋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2 검색하셔서 찜 또는 팔로우 해두시면 여러분들 이메일로 안내가 오니까요. 해당 기능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결론은 얼티밋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2 이대로만 나온다면 RTS 장르의 한 획을 그을 게임이다. 하지만 아시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시하기 전까진 말이죠. 아, 안 돼!